Tae-ho is a former detective who begins a new life as an intrusive sheriff of a village. Lee Sung-min is an actor who's known for his transformations in all of his works, and this is a new character even for him. 그 시나리오를 보고 가장 흥미있게 생각했던 지점이 서민형이라는 거죠. 예. 굉장히 저하고 가까웠었고요. 저는 의외로 이렇게 고위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시골 출신이고 굉장히 서민형이 제 이 정서에 많은데 그 지점이 이 영화 시나리오에 많이 끌렸었고요. 또 나름 또 이렇게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자랑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서 더 세월이 가기 전에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선택하게 됐습니다. He causes a sensation with all of his works, and that's why everyone's eagerly awaiting the release of The Sheriff in Town. What made Cho Jin-young decide to star in this movie? 저도 약간 그런 로컬, 우리가 계속 로컬 하는데 그 고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도 있었고 그래서 그 정서가 얼마나 훈훈합니까, 그죠? 항상 그 고향의 냄새 그리고 고향의 기억으로 많은 사람들이 타향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훈훈한 정서를 제가 깨더라고요. 날카롭게. 예. 근데 그걸 깬다고 해서 재밌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에피소드들이 이거는 이런 캐릭터로 접근하면은 이들과 함께 엄청나게 재미난 코미디가 나올 수도 있겠다. 예. 지금 오늘 모습도 약간 성공한 사업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당당하죠, 언제나. 예. 예. 자태 좀 보십시오. 돈이 많으니까요. He's a top star, but his love for his friendly and comfortable qualities, Kim Sung-kyun is set to make viewers laugh with his antics in this film. 일단 이 영화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친근함이 있었고 함께하는 배우 우리 여기 성민 선배님 진웅 형에 대한 어떤 친근함 예 있었고 제 캐릭터도 뭐 기존에 보여줬던 어떤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던 어떤 그런 친근함 위주로 예, 할 수 있으면 참 재밌는 작품이 되겠다 싶어서 예.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전 진짜 개인적으로 네. 성민 형이와 뭐 잘 그렇지만은 김성균 씨는 현장에서 봤을 때 거기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성민 선배는 진짜 멋있게 나오거든요. 보안관. 아니 딱 이게 그때 뭐 지금도 너무 출중하고 멋있습니다만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이게 배신감 느낄 정도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멋있었어요. 반면에 성균이가 못생겼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캐릭터 분석을 잘했구나. 잘했구나. 네. 정말 그야말로 캐릭터구나. 난 기장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저 사람이 계속 촬영장에 기웃거리지 뭐 이런. 머리감이 높았다는 얘기야.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힘을 좀 쓸 줄 아는 인물이다 보니까 운동도 좀 했고요. 전직 유도 선수. 예, 유도복 입고 예, 좀 이렇게 운동 좀 했습니다. 예, 부상 안 당하려고. 했고 또 이게 배경이 기장이다 보니까 또 바다가 많이 나와요. 바다에서 또 이렇게 뭐 해상 추격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직접 저 보트를 운전해야 돼서 자격증을 예. 그러면 예 땄습니다. 예. 예 제가 예 보트도 면허도 땄고요. 면허 예 취득하시고. 예. 예 그리고 구릿빛 피부도 지금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기 좀 약간 낯설 수 있어요. 하라니까 예. 예,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열심히 했습니다. 구릿빛 피부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배정남과 같이 예. 맨날 그 해운대 앞바다에서 선탠을 했습니다. 구릿빛 피부를 위해서? 예, 그 친구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이렇게 오일 바르고 서로 그렇게 했습니다. 선탠하시고요, 네. 자격증 따시고요, 유도 배우시고요. 덕분에 굉장히 건강해졌는데 다시 몸이 망가졌습니다. 예.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굉장히 인상적인 그 소품들이 많은데 어떤 게 가장 애착이 가나요? 그 성냥개비? 성냥개비. 예, 그거를 물고 대살하기 힘들어요. 계속
성냥 캐빈만 딱 물면 바로 스웨그가 딱 생기죠. 아, 저는 그게 잘 없는데 또 연기를 해야 되니까 왜 그러세요 지금 갑자기?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 와주신 예. 분들을 위해서 우리 대호의 기네요 성냥 캐빈 스웨그. 예, 통만 길어요. 예. 조그만 거예요. 자, 하나 받으시고요. 예. 자, 과연 성민 스웨그는 뭔지 여러분 하나, 둘, 셋. Yeah. 예, 조금씩 움직여줘야 됩니다. 아, 저 마이크 살짝 내려주시고요. 지금 쉴 새 없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자, 이 성냥개비가요, 조진욱 씨 하나 받아주시고요. 김성균 씨 하나 받아주십시오. 함께하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시죠. 자, 르와루로 바뀝니다. 세 분 약간은 어색할 수 있지만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셔서 부탁드립니다. 자, 기장의 루아르. 아, 너무 멋진데요. 아, 좋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이거 어릴 때 이거 콧구멍 넣기 많이 했었고. 한번 해봐 저기. 시시. 이거 하지 그랬어 영화에서. 저도 사투리를 쓰고요. 네. 그러니까 기장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고 또 부산 촬영이 부산이다 그러면 일단 기분이 굉장히 업이 됩니다. 고향이니까 또. 네. 네.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또 친한 분들하고 그리고 너무 좋은 형님 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생각에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예. 네, 저는 일단 수발을 잘 들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매형이 또 면허증을 따셨으니까 또 우리 덕만은 또 매형 따라간다고 저는 대형 면허 버스 대형 면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네. 여기는 수상 쪽이고 이쪽은 네. 버스 대형 네, 면허를 네. 따시고 네, 10시간 교육을 이수를 하고 예, 어떠한 특혜도 없이 예, 정정당당하게 아,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요. 네. 특혜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예. 많은 아, 그래. 네. 원래 그런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당당하게 100점 만점으로 네. 100점 만점으로요? 네. 그러면 네. 박수 받으셨나요? 네. 보통 이제 100점들 일어나서 박수 받고 그러잖아요. 아니 안 해주시던데요. 네. 네. 아, 박수를 또 현장에서 100점 만점에 100점 받으셨는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보안관이라는 작품을 위해서 세 분이 준비하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화를 떠나서도 세 분이 뭉치면 뭐든 하실 것 같아요. 사업이든 뭐 수상 쪽도 괜찮고요. 그렇죠? 구상 중이에요. 아, 지금 이미. 제가 아무래도 성공한 사업하다 보니까. 사업하다 보니까 예. 구상에서 꼭 좀 예. 앞으로 보안관을 관람하실 관객 여러분, 우리 보안관에는 여러분들 동네에 그리고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분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릴 겁니다. 오셔서 많이 웃으시고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다정한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익숙한 동네 아저씨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쌓였던 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많이 기다렸는데요.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그죠? 예. 이제 시원하게 웃을 기회가 왔습니다. 예. 다 떨쳐버리고 예. 기장에 오셔서 싱싱한 해산물 드신다는 생각으로 이 팔딱팔딱거리는 통쾌한 웃음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5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Sheriff in Town is set in Busan and shows the hilarious episodes of Three Guys. We hope moviegoers will have a blast watching this movie once it's released in May.